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. 저는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일반인들하고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정치적 소신이 있으시잖아요. 있죠.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당당히 밝히는 거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.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냐, 사회가. 있는 우리 사회의 이 문제가 지금 아주 복잡해요.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는 다양성으로 보지 않고 편을 가르죠. 편 가르기로 봐요. 네. 근데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를, 그리고 그걸 추구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돼버리는 거죠. 사실 정권에 따라서 또 활동하는 연예인이 있고 또 활동을 못하는 연예인이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.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나 어떤 개인의 목소리로 끝나면 다행인데 나의 정치적 사회적인 발언 자체가 나의 가족,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, 내가 지금 계약 중인 광고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직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 인식을 정확히 하고 내 위치를 명확히 알고 수지 씨도 이번에 확실히 느꼈을 거예요. 내가 영향력이 이렇게 엄청났나라는 걸 또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굉장히 이런 자기의 목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. 예를 들면 인터뷰 같은 걸 하잖아요. 그럼 시작할 때 애초에 멘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 말아라.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안 하겠다는 거죠. 왜 그렇게까지 조심하세요? 아직 내 위치가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정점에 있는 분들한테도 막 이렇게 요청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들 역시도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대통령이 돼야 낼 수 있는 건지 사실 또 이재 씨처럼 이 사회적 발언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스타들 있잖아요. 네. 이재 씨가 선두에 있고. 아니 선두. 네. 아니, 이재 씨를 받쳐주고 저도 저기 밑에 있는데 선두주자는 이분 같아요.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소신 있는 발언으로 꾸준히 해서 연예계의 대표 소셜 테이너라고 불리더라고요. 근데 이제는 정말, 글도 옮기고 영상도 찍어서 옮기고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이제 그런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에게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그 SNS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런 소신 발언도 하고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다루기도 한단 말이죠. 얼마 전에 이제 KBS 파워바를 할 때도 그것을 영상 올렸죠. 지지한다는 영상을 올렸잖아요. 지치지 마세요.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.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.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배타성을 막 띄고 하는 그런 사회 되게 촌스러운 사회예요. 그래서 이 촌스러운 걸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할 말은 하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SNS를 아까 전에 비공개를 안 해놓고 열어놨다는 것은 소통하고 싶어야잖아요. 들어와서 놀러 오신 분들도 편하게 소통하고 악의적인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.